영속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를 일깨우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건축가라고 보는데, 그런 건축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기억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을 일깨워주고 깨달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축가고, 기억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 누적된 기억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여기 근처인데 건축 빼고 다 한다는 이상한 건축가. 안녕하세요. 건축 빼고 다 하는 건축가 권정우입니다. 네, 현대극장에 기억나십니까? 그 초록색 외벽 타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현대극장의 외벽 타일입니다. 네. 네, 지금은 뭐 네, 형태적으로 물건은 없어서 장소만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그게 있었다라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현장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은 다 이제 폐기물로 간 거 아니? 거의 다 쓰레기로 폐기물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 잘 인디아나 존스처럼 발굴하면은 아마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누군가한테는 별로 쓸모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옛날에 현대극장에 있던 자리다. 이것도 중요한 자원 자산이 될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싹 철거돼서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 사라지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건축이고 어떤 게 더 좋은 도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소나 기억들이 살아있는 곳, 그런 곳이 더 좋은 건축이고 좋은 도시가 아닐까, 뭐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보는 뭐 일종의 취미 같은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기준으로 자기 생활 패턴을 이어갔을까? 제주에서 보시면 조수 간만의 차, 그러니까 물, 그리고 달, 이런 것들이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였고,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움직였던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건축적으로, 인면으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시간의 움직임을 인면으로 한번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 이 건물의 인면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 왔던 건물이고요. 외부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락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안의 모습을 뭐 볼 수는 없었죠. 원래는 이렇게 천장이 다 가려져 있어서 살림집으로 쓰이고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건축가로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천정을 다 뜯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인의 관점으로 이제 이곳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보시면 오래되고 낡고 허름하고 그래서 새로 철거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새로 짓겠다는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 있는데요. 건축가가 와서 봤을 때는 이런 게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동산의 어떤 길의 역사들이 건축물로 이렇게 좀 풍경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옛 정치, 옛 그 골목길의 풍경들은 거의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예전 지형 그대로 얹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벽이잖아요, 절벽. 예전에 그러니까 절벽 상태에서 산지촌을 바라보고 풍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치를 뭐 와서 보시면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제주 성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성 안이 한눈에 다 보이고 앞에 산지촌이 이제 흐르고 저 부두가 쪽으로는 배들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안에가 다 이제 절벽, 기암 절벽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지나다니면서 전혀 그 흔적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절벽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었다라는 거죠. 네. 나의 시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살던 사람이거나 내가 집주인이었으면 어떤 동선이 있고 뭐가 보이고 이런 풍경들 뭐 이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시선들 경험들을 다시 한번 방문한 사람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디자인 그런 건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구조 방식은 어디가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공간이 아이들이나 교육적으로 더 좋은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충분히 이것처럼 덧대서 뭐 고쳐가지고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진짜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좋은 공간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제가 제주 북초등학교 김영수 수관을 설계를 했는데 공간 자체 디자인의 어떤 성과도 있지만 그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의 자부심은 아마 제주도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잊혀졌는데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다시 옛 명성, 그 자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게 또 건축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